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아, 언제까지 어깨 춤을 추게 할 거야? 아, 내 어깨를 봐! 아, 탈골됐잖아! 어깨가 탈골될 각으로 춤을 추는 춤의 민족. 우리 민족엔 정말 다양한 춤이 있죠. 그중 우리가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현재 평안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부채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티에스? BTS 무대 중 레전드 오브 레전드로 꼽히는 무대는 역시 지난 2018년도 MMA에서 선보인 무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한국의 춤을 재해석해서 꾸민 이 무대는 현재 BTS 공식 유튜브 기준 540만 뷰수를 달성하며 여전히 레전드 무대로 회자되고 있죠. 레게노. 그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지민의 부채춤. 아, 영상을 본 세계인들은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아이스 마이. 그렇다면 이 무대에 영감을 준 원조 부채춤에 대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부채춤이라고 하면 흔히 이런 전통 한국 무용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이 부채춤에겐 숨겨둔 비밀이 있다는 사실. 부채춤의 원조는 사실 동무였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세상에 나온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야. 부채춤은 춤의 거장이신 김백봉 선생님께서 1954년 첫 선을 보인 동무 형태의 신무용이었습니다. 1954년 11월 김백봉 선생님의 제1회 작품 발표회에서 그 첫 선을 보였죠. 였던 부채춤이 현재 군무로 변하게 된 데는 멕시코 올림픽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디 보자. 1968년 멕시코 시티 올림픽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서 멕시코로 가게 된 민속예술단. 아, 타코 맛있겠다. 전 세계가 어우러지는 축제 올림픽과 어울리도록 동무였던 부채춤을 군무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때 부채춤의 대표적인 동작인 이 꽃 모양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 부채춤을 본 세계인의 반응은 와, 한국의 비트, 리듬, 소울, 와, 멕시코를 뒤집어 놓으셨다, 역시 최고의 공연다. 이 무대를 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초청이 들어왔고 계속 중남미제 국가들로부터 초청을 받아 곧 순회 공연에 오를 예정입니다. 세계 순회 공연 일정이 잡혀버렸죠. 야, yeah. 이게 바로 우리 부채춤의 와! 이렇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뛰어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부채춤. 이 부채춤에는 무용수들이 이루는 아름다운 대형, 부채를 통해 한국적인 미가 극대화된 춤선 등 보는 재미가 아주 다양하게 있죠. 아, 근데 이거 알면 이 부채춤을 보는 재미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을지도 모르는 부채춤 속 숨은 의미. 자, 막이 올랐을 때 무용수들의 이 대열 보이시나요? 이건 말입니다. 이 섬이 많은 우리 한반도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이 한반도의 주역 무용수가 등장해 이런 동작을 보여주죠. 이 동작은 일을 하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한 건데요. 부채춤 주제 중에는 노동에 대한 중요성 또한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부채춤의 킬링 파트. 따단 딴 따단 따단 딴 따단. 무궁화 내려온다, 목단 내려온다, 불 다 핀 곳에 나비가 내려온다. 무궁화와 모르라니 비었는데 그래서 김백봉 선생님께 고향 어머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무궁화랑 모란이라고요. 자, 이제 부채춤의 엔딩으로 넘어갑니다. 내일도 같은 일상이 이어진다는 열린 결말을 이렇게 대칭적인 안무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 부채춤 속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도 하고 휴식을 취하고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워하기도 하면서 희망차게 내일을 맞는 우리 민족의 삶 그 자체를 담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한민족에 대한 애정을 담은 부채춤 왜 굳이 부채여야 했을까요? 거기엔 우리 민족과 부채 사이에 끈끈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선 우리 조상님들이 부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조상님들의 부채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는 일단 이렇게 붙여서 더위를 식히는 게 원래 용도입니다. 하지만 판소리하는 소리꾼이 부채 소리를 악기처럼 사용을 하거나 이야기가 실감나게 되는 소품, 그리고 줄타기꾼에게는 이 부채가 균형을 잡는 도구가 되죠. 아니 이뿐이냐, 단호에는 부정한 것을 날려버리고 건강해라 라는 의미로 이 부채를 선물을 하기도 했고요. 결혼하는 날 신랑은 파란 부채, 신부는 빨간 부채로 이 얼굴을 가림으로써 순결을 나타내기도 했답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글씨나 그림이 없는 부채를 2년 동안 지녀 슬픔을 표현하기도 했고요. 여러 부채살이 하나로 모이는 형태의 쥐부채는 별이나 서약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지요. 어쨌든 이 부채는 여름 한철템이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의 삶 속 다양한 모습으로 스며들어 있었는데요. 자, 그야말로 조상들의 삶에 부채가 없다는 건 그 고추 없는 고추장, 단팥 없는 붕어빵, 마미 없는 BTS, 신동엽 없는 코리안 DNA 뭐 이런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헛소리하지 마 임마. 근데 이 부채 예전처럼 잘 활용하진 않지만 그 정서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가요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채를 사용한 무대는 무조건 전설이 된다고. 어쨌든 이 부채 안에 풍류 DNA는 지금에 와서 K-POP으로 스며들며 다양한 레전드 무대를 남기고 있죠. 그 옛날 그 만홍루님도 소싯적에 부채 좀 드셨더랬고, 오늘을 기다렸어 뭐 부하거리라든지 빅스라든지 하이빅스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지민의 부채춤까지. 이야. 근데 요즘 가수들의 이 부채춤 재해석, 과연 원작자인 김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병주 교수님께 전화드려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재해석하는 춤을 추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접근할 수 있는 춤으로 만들어준다면 원형이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또 이 원형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것인 만큼 더 소중하게 아끼고 잘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의 한국 사회, 그 한국 사회 속에서의 김백봉 부채춤 이렇게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부채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부채춤은 우리 것이라는 것. 이제 이 부채춤을 볼 때 그 안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서와, 그리고 그걸 아름답게 춤으로 승화시킨 분이 계시다는 사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신동혁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 지민만. 아 근데 이게 또 제가 그 부채 하면은 그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그 있잖아요 그 조선에서 그 부채 팔던 사람. 부채 사자. 그 막 부채에서 퍼보여 그런. 피니님 부채 시 하나 안 필요하십니까?